2020년 경자년 돼지띠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경자년 26살 을해생 하반기 운세입니다. 을해생 분들, 자, 사업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하시고 20, 30대에는 직장 생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은 어떤 직업이 좋으냐고 물으신다면 전문직 중에서도 자동차 판매하시는 일이나 건설 중에서도 건축이나 인테리어 부분, 또 여자분들은 흰 가운 입으시는 직업이 좋습니다. 직업 선택을 하시면 옮기지 마시고 배운다는 자세로 한 우물만 파셔야지 이쪽 저쪽 옮겨 다니시면 20대를 그냥 해놓은 것 없이 지나갈 수 있으니 우리 26살 을해생분들 힘들으셔도 어느 전문적인 분야에서 20대를 희생하신다면 30대부터는 편히 사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운, 기회 꼭 잡으시기 부탁드립니다. 38살 계생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8살 계생분들, 지금까지 삶이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반기 운은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운이 있습니다. 아이 키우고 살림하던 주부님들이 사회생활 다시 하면서 소확행 하실 수 있는 운도 있으시고, 남자분들은 직장이나 사업하시는 분야에서 인정받으실 수 있고요. 승진의 운도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남이 나를 해치는 기운이 있어서 힘드셨던 계생분들, 이제 인정받으시고 승진의 운도 있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는 운도 있으니 과감하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50살 신혜생 하반기 운세입니다. 신혜생분들, 자기 고집이 세고 욕심 많으신 띠죠. 작년부터 지금까지 묶이는 운이셨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반기에 조금 풀어지는 운은 있으나 내 도장이나 사인할 일 있으신 문서에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도장이나 사인하세요. 남으로 인한 피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50살 신혜생분들, 건강도 하반기에 잦은 잔병으로 병원 갈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건강 체크하시고 올 하반기만 잘 넘기시면 내년부터는 좋은 운으로 무리 없이 가실 수 있는 운이시니 큰 욕심 버리시고, 끈기가 부족하신 부분에 있어서 해보지도 않고 또 중간에 힘들면 포기하는 습성이 있으신 뜻인데 이 부분만 좀 고치시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신다면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0년 경자년 돼지띠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